교회 담임 송은근 목사고요. 또 성서나라 유튜브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이렇게 뭐 어디게 말을 하게 된 것이 그것이 기획이 되어지고 이까지 오게 됐는데 제 혼자 이런 것을 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실 목사님 새벽기도 제가 찾아가서 이 말씀을 목사님이 처음 발언하신 그거를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당장 목사님 새벽기도를 가서 목사님 만나려고 했던 것이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을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영우 목사님과 언언을 해드렸습니다. 박 목사님 마음에 가슴에 불이 붙고 신영신 목사님의 가슴에 불이 붙고 이렇게 해서 우리 덕부님하고 언언이 되어져서 오늘 이까지 왔는데 여기에는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경환 정말 참 장로님이신가 참 전도사님이신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원래 우리 목사님들만 유튜브 또 단체가 있습니다. 있고 우리 목사님 유튜브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바운더리 속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 후보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런 일들은 사회에 알려지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종교도 그렇고 또 불신자도 그렇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우선 우리가 오늘 이제 추수 명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께 통보를 우리 특보님과 다 이렇게 보냈는데 한 5번, 7번만 와도 좋겠다. 근데 우리 목사님 예정대로 30여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한데 성공적인데 우리 여기서 조심해야 될 이제 순서가 우리 여기에 목사님 아닌 분도 물론 계시고 그러나 우리 여기 크리스찬 투데이라든지 제가 문자도 보내드리고 했습니다만은 뭐 권한 것 보기를 다 오시는데 목사님 아니시더라도 기독교의 안에 그 에리아 바운다리 속에서 우리가 대화가 되어져야 되고 여기에 후보님에게 너무 손해가 가는 일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진위를 그 해계하시다고 하는 것이 정말일까? 그것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기독교의 우리 장로님으로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앞으로 후보로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미래에 또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고 싶었는데 오늘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교회가 지금 하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나라가 예수왕국 복음 통일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 한 후보님을 중심으로 아주 반대측에 서 있는 분, 그 다음에 중간에서 서 있는 분, 아주 또 만시를 부르는 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과연 사강 속에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고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 여기다가 우리는 지금 중심을 두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시고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실 때 가능한 목사님들 위주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좀 질문을 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좀 더 미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면 비공개적으로 좀 토론을 더 할 수가 있으면 하고자 이렇게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뭐 우리가 기자회견이다 이렇게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린카드도 없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큰 좀 대회를 하도록 그때 하도록 하고 지금은 질문을 우리 목사님들 우선 위주로 좀 하시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우리 충분히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진위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기자회견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서 뭐 실방송을 원래 사실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좋습니다. 충분히 허락을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 시간 지연이 들어가시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예수 믿어서 그렇게 안희환 목사입니다. 아마 박용 목사님께서 제기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 조장로님하고도 계속 저랑 연락을 주고받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정선거 얘기를 참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180석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통과시킨 법안들이 심각합니다. 작년 말에 통과된 감염병 예방법 사실 이제 교회 폐쇄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저에게도 사실 폐쇄 조치를 남겼는데 그냥 무시하고 감옥 보낼팀 보내라 그냥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이것도 사실은 이제 기독교 미션스쿨에 신천지 교사를 임명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언론중재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수많은 잘못된 법안들을 부정선거가 명확해져서 밝혀지기만 한다면은 이 법안들도 다 원천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 부정선거만 제대로 드러내고 밝혀내고 이게 공론화만 될 수 있다면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선 후보들 중에 이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황교안 후보님이시거든요. 저희 교회 국토본의 공동 대표가 있어요. 김수진 집사라고 부정선거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조만간 체포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증거 자료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주변에 함께 움직여줄 만한 사람들은 좀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은지 요 부분을 저는 요 하나만 질문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일장기 투표지라고도 알려져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그 투표용지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죠?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투표용지 맨 처음에 이제 요 밑에 보면 투표관리관 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투표를 하러 가면 투표용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표용지 받는데 비슷한 다른 투표용지 몇 장 갖고 와가지고 투표기에 쭈르륵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투표용지냐 유효한 투표용지냐를 확인하는 게 이 투표관리관의 도장입니다. 이 도장이 있는 투표용지에다가 기표해서 집어넣어야 유효한 거죠. 주머니에 있는 비슷한 거 몇 개 이거 뭐 인쇄하기 쉬워요. 그 잔뜩 가지고 와서 집어넣어버리면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투표관리관이 확인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런데 아 그래? 그 뭐 그래 지난번 쓴 거 갖고 왔네. 예예. 예. 근데 그 투표 요 관리관 도장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이러면 그 투표 관리관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이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완전히 문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다른 투표용지 투표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취급하려고 그러면 이거 누군지 알아야 취급을 하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투표용지가 지난번에 인천 연수 을에서 재검표할 때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천여장이 나왔어요. 천여장이. 천여장이면 이게 정말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그 당락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투표용지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투표장 가서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밑에가 뻘건 도장이 찍혀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이상하다.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달라 그러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 연수을에서 인천 연수을에서 그 투표할 때 이런 이의 제기가 한 건도 없었어요. 한 건도 없었는데 개표해 보니까 이런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투표한 사람 중엔 다 제대로 된 투표용지 투표했는데 나중에 재검표 까보니까
그 사람 투표한 거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그 함에 있던 걸 까보니까 이런 게 천여장에 나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누가 개표, 투표 이후 개표 전에 이걸 바꿔쳤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거기에 지금 세 곳을 재검표했는데 전부 다 사전 투표용지를 이제 중심으로 얘기하면 빳빳한 투표지가 나왔어요. 뭐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이 투표용지가 이제 투표용지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한 100장씩 모아서 이걸 이제 재검표할 때 봤는데 어떤 거는 여러분 투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투표용지 받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잘 접어서 집어넣죠. 그런데 이건 나중에 다 개표하면서 펴죠. 펴서 이렇게 모아놓는 건데 펴도 접은 흔적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런 접은 흔적이 전혀 없는 투표용지가 한 3, 40%가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거 관리하는 거 아니니까 숫자를 다 못 세가지고 카운트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직접 가서 봤거든요. 봤는데 한 3, 40%가 아무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그 변호사들이 아마 선관위에다 항의를 했겠죠. 이게 무슨 투표용지냐. 우리 투표, 이런 투표한 일이 없다 그랬더니 선관위가 답하기를 원형이 보존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원형이 복구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 원형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죠. 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아주 그냥 고급 용지를 써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접은 흔적이 있는 투표용지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원형 복원 능력이 있는데 어떤 거는 복원됐고 어떤 건 복원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빳빳한 투표용지는 거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접은 것이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 중국은 안 접고 기표한답니다. 중국은. 왜 그럴까요, 중국은? 당에다가 내가 누굴 찍는다는 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나는 이 사람 찍었다. 그래서 중국은 그냥 다 이렇게 빳빳하게 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혹시 안 접고 투표, 기표, 넣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 없는데 빳빳한 투표용지가 재검표 현장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투표하지 않은 투표용지가 재검표 그 함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결국 투표 후 개표 전에 누군가 이걸 바꿔치겠다는 거죠. 그 외에는 달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뭐 마침 자료를 갖고 왔길래 제가 이제 좀 소개해드리면 이제 사전 투표용지 이걸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다 모여지죠. 선관위로 모여지죠.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사전 투표한 현지의 사전 투표소에서 이제 그 사전 투표 한 다음에는 선관위로 다 보냅니다. 그럼 선관위 이제에서 내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쓰죠. 선관위 직원 이름이 쓰여지죠. 그걸 우리가 확보해 보니까 그 선관위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써 있는 성이 개씨가 있어요. 개씨. 개씨, 거씨, 글씨, 깃씨, 깨씨, 뭐 김씨, 울씨. 이게 선관위 직원 이름이에요. 그 사전투표를 받았다고 하는 그렇게 도장 찍은 선관위 직원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니까 누가 깨씨를 김씨로 바꿔놨어요. 자기가 봐도 너무 택 없는 짓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 중국 사람들이 와서 선거 사무 많이 도와줬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선거 조작에 동원된 것이 아니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끼씨도 있고 뭐 깃씨도 있고 다 있겠죠. 우리는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선관위 직원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느 한 지역에서의 일이 아니라 그 세 곳의 재검표를 똑같이 저런 하얀 백지 투표 용지가 나온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정선거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선거구는, 유권자 이제 이게 선거인 명부를 쭉 보면, 이제 이번에 선거할 사람이 이거다. 이렇게 이제 선거인 명부를 뽑아서 그걸로 이제 선거인 관리하는 거죠. 어떤 선거구는 134세인 분이 두 명이나 나왔어요. 100세 이상인 분이, 그게 다 저 영등포 을이거든요. 거기만 100세 이상인 분이 130명이 나왔어요. 이거를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부정선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정말 분통 터지죠.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점잖게 생긴 분들에게 그때 재검표, 그러니까 요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 6.28 이후에 얘기하니까 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와서 뭐 고맙다 이렇게 말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전에는 의혹 단계였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나온 증거인지를 알 수 없는 재검표 이유는 상황, 국면이 달라졌다. 근데 이 말씀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그냥 뭐, 좋긴 좋은데 너무 늦었다.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증거에 입각해서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뭐,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홍준표 분하고 질문하셨고, 윤 총장 또 하는데, 홍준표 그 후보가 가슴에 맺힌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적에.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회계도 하시고 당대표를 하시다 보니까 전체를 다 못 끝나는 부분이 있어서 사이반 타이반 어떻게 전체를 대를 위해서 소홀히 희생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그런데 문제는 장로님이 다 책임이고 책임자가 해결해라 이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면 가슴이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두 번째는 윤 총장이 뭐 검사 한참 후배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기가 그 명동 그 종로지구에서 권위 알면서도 그런 거를 검찰총장 하면 중앙지법이 다 접수하고 부정선거를 관계했는데도 다 리젝트 시켰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알면서도 그 아직 구체적으로 자기가 피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심판관 때문에 선관위가 심판관인데 그걸 자꾸 지금 또 의식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선 국민의힘 당내에서 그만큼에도 당근은 좀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후보들, 일부 후보들은 그걸 완전히 들고 나왔는데 후보들 간에 더 안고 이걸 더 치고 나가야 되고 첫째는 우리가 전부 합쳐야 되고 이거는 종교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문제가 아니에요. 전 국민의 권리 문제예요. 이기봉 부통령이 권총 자살했잖아요.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도 국회의 가짜로 된 사람, 잘못된 사람 스스로 국회의 자리를 내놓는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부정선거로 된 사람 본인이 더 알아요. 그 사람들 사표내고 남 이거 떳떳하지 못한 국회의원을 당선됐다. 그럼 뺀지 갖다 버린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우선 당내에 지금까지 잘해오셨기 때문에 더 확장해서 하는 보관을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방향을 좀 잡으시고 지금 10월 1일 날 청주 상담고 있었는데 그 의원이 지금 그 부정선거 때문에 뭐 하여튼 1,000만 원이 해갖고 날라갔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날라가서 재선거 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이거 까디비고 난 뒤에 재선거 하면 될 건데 반대로 재선거하고 3.5일 끝나고 난 뒤에 재검표 하겠다 이렇게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만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청주에 이제 재검표를 본래는 8월 10일 날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6.28 재검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통해가지고 부정선거 이슈를 이제 던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 두 번째로 하게 되어 있던 그 재검표를 연장을 했어요. 10월 1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10월 1일인지 조금 있으면 오니까 이걸 확 넘겨가지고 다음 대선 이후로 하겠다. 바꿔 말하면 재검표 안 하겠다는 거죠. 재검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대선 끝날 때까지. 지금 이제 부정선거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재검표 다시 했다가 감당 못할 자료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재검표는 선거 3호입니다. 선거 3호는 총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180일이 뭡니까? 1년 반이 넘었어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이 그 180일은 임의 규정이다. 훈시의 규정이다. 안 지켜도 된다. 여러분, 법 누가 만듭니까? 국회가 만들어요. 국회가 하여야 한다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 멋대로 안 해도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려고 해요. 지금 잘못된 관행이 법 쪽에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강행 규정을 훈시 규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저는 선거법 개정할 때 이 규정 안 지키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거는 재발표할 수 없는, 개표할 수 없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미룬 겁니다. 그 얼마 전에는 또 뭐 저 대법관 하나가 그냥 재판하다 말고 그냥 끝내버리고 30분 만에 끝내버리고 결론도 안 내고 나가버린 대법관도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 예. 또 질문 하나. 당내에. 아, 그래 질문 하나 또 말씀해 보시죠. 어떤 거를. 아까 당내에 그 뭐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뭐 윤 총장 지금 8명으로 돼 있잖아요. 하여튼 뭐 한 3분의 1은 좀 동조를 하는 것 같아요. 윤 총장도 동조를 하는 것 같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힘이 함부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부정성.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 국민들께서 이제 이렇게 또 호응을 하시기 때문에 전 가장 무서운 거는 뭐 대표의 말도 아니고 결국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관한 목소리를 많이 내시고 하게 되면 맨 처음에 내가 얘기할 때는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어요. 호응이 아니라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대선 후보들 중에 장기표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공개 선언을 했죠. 지난 선거는 부정선거대 선언을 했죠. 이렇게 좀 퍼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지선 예, 예. 시간상 저 질문 한 가지씩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기 전라북도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으면서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오지성 목사라고 합니다. 예, 저는 질문보다도 조금 제가 건의를 한다고는 좀 성격이 짙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체제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로 예, 지금 계속 저쪽 좌파에서 몰고 가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보수는 꼴통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지지하지 다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을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다 이런 것도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습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려는 세력, 또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 그래서 어느 곳을 하느냐고 청년에게 물어보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려는 세력으로 다 손을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파와 좌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수와 진보로는 계속 지금 몰고 가더라고요. 제가 전주에 아니 지금 군산에서 올라오면서 그 구암교회라고 정킨 선교사, 두루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 호남 지역에서 한강에는 최초로 만세 운동이 일어난 군산인데 그 군산 구암교회 목사님이 이재명 지지 선언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런 전라도 쪽은 열악한 상황인데 제가 우리 황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청년들에게 진보와 보수로 이렇게 끌고 가지 마시고 당에서 분명히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세력과 거부하는 세력으로 나눠가지고 하면은
청년들이 훨씬 이쪽으로 거의 다 넘어올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은 사실 진보 보수 때문에 다 잃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씩만 말씀하시죠. 예, 여기서 예. 제가 그냥 건의를 드린 겁니다. 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질문인데 사실 우리 그 박영우 목사님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인데 지금 대전의 그 이상민 의원이 반드시 오선 의원인데 이번에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고 또 박주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그 법사위 간사인데 이분도 통과하겠다고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기본법, 평등법, 차별금지법, 국가보안법 폐지, 그 다음에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부분이 사상입니다. 사상을 차별 못하는 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 70년대 북한 통치념이 주체 사상인데 앞으로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도 통제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황교안 우리 후보님께서 국회 사무실 이런 데서 주민자치기본법, 평등법, 차별등 이런 것을 1인 어떤 시위를 해서 정말 이것을 한번 행동으로 좀 보여주시면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영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국회에서 진짜 1인 시위라도 이것을 그 팻말을 크게 해서 좀 그렇게 하시는 것을 하시면 많은 효과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뭐 하는 건 하나도 문제가 아닌데 1인 시위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이제 호응들이 오겠나 사실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인 시위하고 단식거든 뭐 제가 단식도 한 사람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까 제가 저 기도 중에 잠깐 회개 중에 말씀드렸다고 하는 것처럼 이 정부의 잘못을 막을 세력은 교회밖에 없다. 진리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교회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정치인 누가 해봐라? 안 됩니다. 저는 뭐, 저, 1인 시위가 아니라 뭐, 별것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갖고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뭉쳐서 정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장관 시절에, 박 목사님께 이거 대화 중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장관 돼가지고 이제, 처음에 가서 우리 부처의 핵심 과제가 뭔가 이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처의 핵심 과제가 뭔가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어요. 우리 법무부의 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공약을 한 겁니다. 그런 공약을 해놓으니까 나중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는 이제 부처별로 다 공약사항들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법무부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딱 들어온 거예요. 제가 장관을 못하면 안 하면 안 했지 그걸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통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때 어떤 뭐 좀 조치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게 세 번째 시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답답했던 것은 나한테 먼저 이런 법이 올라갔다는 걸 얘기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내가 업무보고 가다 보니까 차별금지법이 딱 들어가 있대요. 핵심 과제로. 그래서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가 가능해요.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 우리 교계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아는 분들이 일부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주 일부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이 법은 안 된다. 문제다. 만약 한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두는 거. 지금도 이제 외국인 차별금지법 이런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떡 법안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 어떻게 이게 공약에 내세워졌고 어떻게 이게 우리 법무부의 핵심 과제로 되도록 그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었나. 정말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누가 해라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뭉쳐서 막아내야 됩니다. 그 실제로 뭉쳐서 막아낸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역 단위로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의 책임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렇게 뭉쳐서 소리를 내야 되고 국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나가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정치인 한두 명이 그 할 수 없다.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 이제 그 국민의힘 당 우선 의석수가 되질 않아요. 그 해봐야 지금 아마 누가 단식한다고 해가지고 저 굶어 죽게 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힘이다. 힘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밖에 없다. 우리 훈련된 용사로서 나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님이 문제가 있는 그 투표지까지는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 투표지가 투표함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얘기 때문에 네. 특검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지금 대표님께 여쭙는 거는 제가 이제 공무원 7급으로 들어가서 예. 20몇 년간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들을 막기 위해서 또 불법으로 신고하고 막 그랬던 과정들을 다 거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고 그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경고를 해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표에 이 우체국이라는 우정사업본부 노조가 실제적으로 참여를 이 투표용지를 바꿔놓는 데에 명확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확신해서 타서 얘기를 하냐면 법무부라든지 중앙행정기관들은 대부분이 7급 이상의 공무원들만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지방에 내려가면요. 국가직 7급의 위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산시 같은 경우 27, 8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질문만 해. 오산시 같은 경우 27만 8만의 도시에 우체국장이 5급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6급 이하죠. 근데 우체국은 7급 이상의 공무원이 그 공채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하다가 특채돼서 사무원으로 들어오고 이런 구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정사업본부 오산시 지부에 있는다면 평택시 지부라든지 이런 데 있다면 거의 전원이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근무 그 시간표 짜서 자 아무도 열성분자들만 몇몇이 참여하고 문 닦으러 잠그고 다 바꿔놓는다면 이건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에 있어요. CC카메라도 없죠. 그 다음에 CC카메라가 혹시 있더라도 그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멈춰놓는다든지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무원 네, 1분 안에 저 질문해 주세요. 네. 이 부정선거의 핵심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실제적으로 이 부정선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민노총에 소속되어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팩트 위주로 얘기하면 투표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투표한 사람들은 투표하지 않았던 투표용지가 개표할 때 나왔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 팩트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의문이 없으시죠? 그럼 이걸 누가, 그럼 결국 누가 집어넣었다는 소리거든요. 누가 집어넣는가? 그거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수사, 경찰 아닙니까? 경찰? 또 공수처가 되겠죠? 근데 공수처나 경찰이 이거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검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아까 그 깨씨, 선관위 수령인 깨씨라고 되어 있는 분을 그 표시를 김씨로 바꾼 건 우체국에서 한 일입니다. 거기 있던 일이에요.
그러면 대충 감이 잡히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전 신영식 목사입니다. 지금 현재 목회를 감리교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라의 요지로운 걸 알고 제 평생에 60평생에 정당이라는 데를 가입을 하고 정당 활동을 하는데 그 정당이 국민혁명당입니다. 국민혁명당 제가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만드는데 일정 기여를 제가 좀 했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 여기를 뛰어왔겠습니까? 제 하나 움직이는 일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는 황교안 장로님을 장로님의 하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혁명전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들으신 분은 목숨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숨을 바치고 이 세상으로 거리로 뛰어나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나는 그런 분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수많은 말씀 중에 많은 논리를 설명하고 증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 저희들 100번도 더 들었잖아요. How to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얘기거든요. 두 가지 면에서 제가 간절하게 좀 한번 요청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로님은 지금과 같은 이 현 상황에 국민의 힘이든지 뭘 어떤 걸 떠나서 이 나라 앞에 어떤 자세로 이 부정선거 이건 만약에 막지 못하면 무슨 대통령 선거를 한단 말입니까? 국민을 정말로 우매한 국민을 그대로 두고 또다시 그런 짓을 보고 그냥 지켜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이 진행된다면 저는 장로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목사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무슨 대안을 제시할까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왔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대안 중에 우리 장로님이 교회가 합쳐야 됩니다. 힘을 합칩시다. 국민의 힘을 모읍시다. How to? 디테일하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장로님께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에 던져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장로님이 신학을 하고 목사 한 수만 안 받았지 어떤 목회자 아니십니까? 그런 사명자이신데 제가 지금 불이 타는 거는 어떻게 좀 함께 모을 수 있는 여력이 없을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감리교 목회 33년 하면서 뭐 정치가 어떻고 저떻고에 나와보지도 않았고 근데 제가 함께하고 이 국민들의 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 여기 국민혁명당은 왜 이 혁명당을 만들려고 합니까? 정광 목사님께 제가 물었어요. 뭐 당을 하나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보수 우파를 또 이 갈라치기라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또 촛불 집회 저 민노총이 돌고 나오면 아무도 이걸 막을 대안이 없지 않냐. 그러니 우리는 어쩌든지 국민들을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힘을 모아보자. 이래서 우리가 그 국민 주권운동을 모으는 힘을 모은다고 국민혁명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는데 황교안 대표님에 대한 섭섭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거 뭐 공개방송인데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을 요셉의 총리처럼 여기고 끝까지 도우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모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정광훈 목사하고 저기 같이 다니면 당신 표 떨어지고 이거 나라 안 된다. 이 한마디에 그 다음날 약속도 다 취소해버리고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만약에 그랬던 사실이 있으면 인사가 만사라 그랬습니다. 인간 경영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님 이 자리에서 여기는 초교파적입니다. 저는 감리교고요. 옆에는 장로교 예장 합동이고 통합이고 소수인이지만 한국 교회 교단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이전에 혹시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섭섭함 저희가 섭섭해하고 있는 걸 이해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이제는 정말로 지금 종북 주사파 이 공안 이걸 깨부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분은 나는 장로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장로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 흔들리는데
누가 이걸 맡겠어요? 문재인을 누가 지금 윤석열이 가겠냐?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지.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장로님, 한 가지 말씀. 우리 소위 말하면 보수파 애국운동하는 저 태극기 들고 돌아다니는 저 민초들의 저 아픔, 애국 시민들, 애국 국민들의 저 마음을 어떻게 한번 장로님이 좀 담을 수가 있을까요? 장로님 자질이나 모든 거는 다 와 퍼펙트합니다, 퍼펙트. 근데 문제가 이 불을 오늘 이 순간에 붙일 수가, 어떻게 하면 붙일 수가 있을까요? 정강원 목사님 힘 절대 필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제가 먼저 좀, 제가 오늘 황 장로님이 대답해야 되는데, 황 장로님과 우리 심영식 목사 중간에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깐 들어보세요. 오늘 이 자리 마련한 것은 가장 크게 우리 심영식 목사가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근 목사님 먼저 제안했고, 심영식 목사에서 저는 9월 27일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하자 했는데 급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표현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난 이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뭔가 해야 된다. 대안을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설교를 하게 한 그 키가 뭐냐면, 하나의 음성은 네 가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음성을 교회에서 반응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교회가 연합해갖고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뭐 네 가지 팩트를 얘기했는데 그걸 우리들이 연합해갖고, 황기장님 이렇습니다. 뭐 황기장님 같이 연합해갖고 이걸 양쪽에서 하나 힘을 합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일에 우리 신명신 목사 뜨거운 마음 알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날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예민한 부분이 나와갖고 1시간, 2시간 설명할 것을 5분 내에 설명하다면 또 오해가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뭐 국민혁명 어쩌고 어쩌고 뭐 정말 얘기해버리면 또 여기서 큰 오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나설 수밖에 없었으니까, 희명신보다 충분히 형제로서 오늘 너무 사랑하고 같이 점심 먹고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황장님이 여기서 단발에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중재하니까 잘 들으시고, 지금 대답을,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게 큰 교회 목사님한테 네 가지를 주셨는데 그들이 석 달 동안 아무 말 하고 있었다가 어제 내가 한번 설교해서 내가 가슴 터져갖고 왜 말 안 했냐, 왜 안 할랬냐, 네 가지 했는데 큰 교회만 가만히 있었느냐. 나는 그래서 그거 알고 어제 그 설교를 42분 설교 10분 내갖고 제가 유튜브 띄웠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나는 이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황장님한테 어떤 대답 한마디 해가지고 이게 잘못 일파만파 되니까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하루 이틀에도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님 죄송해요. 잠깐만. 아니 목사님 지금 들어주세요. 우리 황영호 목사님이 중심되셨으니까 목사님 좀 들어주시는 게. 네, 내 말 들으세요. 여기서 우리 심 목사님 여기서 잘못 들으세요. 내 말. 아 여기서요. 황 장로님이 장로님과 함께 한다는 말씀 누구든지 다 품으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 불이 났는데. 근데 내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대답을 따라주세요. 따라주세요. 여기서 왜냐면 여기서요. 따라주세요. 여기서 우리 신민 목사님 그거 뜨고 말인데 여기서 한마디 해가지고 일판만 되니까 제가 답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답을 황 장로님한테 답을 줘야 할 교계예요. 나는 여러분한테 마지막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앞에서 필요하시면 제가 9월 27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전 우파들 모이세요. 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뭔가 같이 제가 나누되, 왜냐하면 어느 한편 말하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대답을 듣지 마시고 여기서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난 한나가 분일 그 저 분이나 꼴 보고 울고 기도해갖고 음성 들었고 3월 얘기한 그 말 사실은 황장의 얘기입니다. 황장이 고난의 눈물골자 통해하면서 내게 음성 들었다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부끄러워야 됩니다. 네 가지 상황의 팩트를 받았는데 그걸 우리가 교기가 반응을 단계인데 이분한테 뭘 책임을 주라는, 이게 종회장도 아닌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 방향의 목표가 잘못되면 일파만파됩니다. 나는 종강 목사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여기서 무슨 답을 내지 마시고 우리 교계가 답을 줘야 할 때가 됩니다. 네, 나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 유튜브들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 네 가지가 떨어지는 교회의 책임인데 교회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답을 줘야지 이냐만 답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목사님. 자, 여기서 그래서 내 말 들으셔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제가 미안해요. 나는 우리 신 목사님 현장에 목숨 같이 나올 사람인데 네. 끝까지 가서 이분 정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국민 혁명이나 정광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분 열정 알아요. 아는데 지금 여기서 답을 찾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모임이 생각하고 오늘 모임 이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장로님이 한마디를 네. 아니 당할 길을 드시오. 그래서 여기서 그 답을 줄 수 없는 답을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 답을 줄 것이고. 아니야 목사님 가만히 좀 계세요. 참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더 마지막 끝낼게요. 제가 9월 27일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모입니다. 걔를 네, 모시고 전국 우파들 모여갖고 수백 명 수천 모여서 제가 할 것이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가 연합됐으니까 장로님이 리더가 돼서 같이 갑시다 하는 연합 제가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됐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장로님 먼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예.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이 아,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가 되었냐 예, 그러니까 말이야. 그거, 다른 게 뭔데? 그거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 예, 한마디 하세요. 이게 어려운 건데. 사람에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 그냥 쫓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회개한 부분은 제가 뭘 회개했는지를 대충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각자가 회개해야 됩니다. 각자가. 저는 저대로 회개하고 또 저하고 이슈가 되는 분들은 또 각자가 또 회개해야 되고 지금 누가 옳니 그러니 다 죄인인데 무슨 죄인들끼리 네가 똥 묻었니 오줌 묻었니 이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그래서 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 하나님 그래 날 13일 동안 회개해 주셨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왜 우리 당끼리 싸우냐 왜 우리 자유민주 진영끼리 싸우냐 반자유주의 세력들하고 싸워야지 왜 우리끼리 시시비비 가리면서 힘 빼냐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에요. 당 안에서도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도 저는 한 말도 안 합니다. 우리가 싸울 상대는 이 나라 망친 세력들이다. 문재인 정권과 이 나라 망친 세력들이 우리 싸울 사람이지 네가 옳으니 잘생겼니 뭐 말 잘했니 못했니 왜 우리끼리 그렇게 싸우고 있냐. 저는 하나님께서 또 내게 말씀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정부가 잘못한 거 싸워 뭉쳐서 비판해라 그러는데 비판 어떻게 할 건가 왜 그렇게 비판해 저렇게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 답이 다 있습니다. 예예. 예, 또 다른. 예, 우리 저 크리스천 투데이 예, 오셨네요. 한 기자고 저도 묻자고요. 한 질문만 하십시오 이제. 그렇지. 예, 예.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의 화천대유 대장동 부동산 투기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오히려 그거를 적반하장으로 이제 자기가 공익으로 환원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오는데 좀 팩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기독교인들이랑 보시는 분들이 정확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법적인 가정이 법적인 이슈니까 정확하게 네,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가 너무 저 뭐라 그럴까 정치적인 것이어서 지금은 이제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답은 있습니다만은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애국 목사의 양주원 목사입니다. 양주원 목사. 우리 황교안 장로님께서 이런 조금 하나님의 마음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많은 애국 목사님들 정말 이 장로님은 법의 상징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탑 리더로서의 헌신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정말 힘있게 나가시도록 저희는 기도할 것이고 또 모든 프로그램을 장로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부정선거를 정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기도의 운동, 회개운동 이것만이 답이라는 걸 똑같이 가르쳤는데 이런 회개운동을 우리 목사님들도 또 우리 박영훈 목사님, 아니야 목사님 여러 많은 목사님 모아서 함께 또 저는 정치라는 것은 설득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파 안에 설령 좀 반대하는 사람도 저는 찾아가셔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랑의 힘으로 나가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황교안 장로님 기도하면 영국의 국회의 성자였던 윌리엄 위퍼폴스가 정말 노예 이 무역업을 폐지시킨 것처럼 장로님을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생각하고 우리 박영호 목사님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모아서
가치정과 이 부정선거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기울어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마지막으로 장로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한 내용들을 선포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말씀 좀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제가 지난 4.15 총선은 전면 무효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증거로 확인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었지만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 전문가의 말, 내 말이 무슨 나하고 토론을 해보면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난 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는 과거의 부정선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걸 그냥 방치하면 내년 선거는 없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가 저 부정선거라면이 아니라 부정선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요. 다들 이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좀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는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부정, 불법 선거였다 그러면 지금 2021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87년부터 선거 사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선거에서 뭐 구로구청 사건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통째로 바꿔치는 이런 일도 있었고 이 상상 못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계속 새로운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검찰이 그동안 역대 선거 때마다 중점 수사 사항 그걸 한 서너 가지씩 발표합니다. 옛날 거 한번 보십시오.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금품 선거를 단속한다. 몇 년 동안 그런 얘기가 쭉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금품 수사 얘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부정선거, 선거 조작, 선거 공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증거에 입각한 얘기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머릿속에 아직도 이게 있어요. 긴가민가. 이게 부정선거라면 우리 강하게 해야지. 이거 하고 부정선거이니까 강하게 하자 하는 거가 다를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 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부정선거 시도가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선거 하나 만나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고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아실 수 있도록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노승현 TV에서 같이 온 저 홍영선 목사님. 예, 예. 그 목사님의 그 미국 서던 박티스트의 그런 전통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국이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누가 정치인이 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고 우리가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왜곡당하는 그런 현실들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든가 그런 법들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것들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법안에 국회의원이 한 명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국회의 법이 만들어지고 발의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 몇 사람이 같이 사인하면 하나의 법이 발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20세기 아까 참 제가 목사님이라고 할 뻔했는데 장로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넘어가지를 못하고 여기에 갇혀 있다 보니 교회 안에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우리 신앙이 이제는 위협받을 수도 있는 이런 시점까지 왔고 저도 이태원에서 거리 전도를 하는 사람인데 5년 동안 하는 사람인데 경찰들이 유독히 좀 심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연애들 거의 많죠. 그런 사람들도 함부로 말도 할 수 없는 거. 교회에서 그걸 선포한다면 제가 예전에 안드레아라고 영국의 그 차별금지법이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을 만났을 때 한국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로 1200만인데 우리가 정말로 저도 기독 정치를 해보려고 여러 차례 실험을 해봤는데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한국 상황에서 그래서 뭐 장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일반 세큘라 정치 세계에 국민의 힘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실 때 기독교인으로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내가 정말 신앙을 따라야 되나? 내 당의 그 이거는 동성연애도 뭐지 표지 않습니까? 분명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을 텐데 장로님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고 그걸 우리가 잘 그 장로님의 경험이 성공적으로 그것을 돌파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경험들이나 있으시면 이 기독 세력들이 어떻게 정치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당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뭐 정광훈 목사님께서 세 번째를 했는데 사실 결과는 못 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살고 우리가 기독교가 이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지 정치인으로서 아니면 정당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이 장로님께서 겪었던 그런 어떤 그런 일들 그 갈등 같은 것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좀 철학적인 얘기지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윌버포스가 아까 이제 노예를 해방했다. 네. 뭐 거의 혼자 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얘도 있습니다. 아 물론이죠. 네. 물론이지만 거의 이제 혼자해서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는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있으면 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어 있는 그 정치인이 한 사람이 있을 때 세력이 반대하면. 지금 현대 정치에서는 세력이 반대하면 뚫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과거에 그 성공 사례가 있었고 또 뭐 루터가 이제 성시화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 이제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이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그런 사례가 있지만 지금은 혼자 할 수는 없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뭉치면 못할 바가 없다. 그리고 교회가 뭉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교회도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담을 못 넘어가고 이 안에 다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답은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답과 같다고 봅니다. 우리의 회개부터 출발하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우리가 힘이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된다. 그러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저 천만이 뭐 천만이 아니라 뭐 실제로는 800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800만이라도 하나 되면 그러면 뭐든지 다 막을 수 있어요. 뭐든지. 근데 그 800만이 하나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 정말, 지난번에 이제 이인영 의원이 원내대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의 패권을 바꾸겠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네. 이인영 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한 걸 지금 이루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언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은. 그러고 있는데도 아직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그 한 말 그대로 그게 집행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단 말이죠. 왜 제가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라고 하면서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나가면서 해야 합니까? 교회가 먼저 했어야 되죠. 교회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이 먼저 했었어야 되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순교했던 그런 정신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데 대면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이게 정말 똘똘 뭉치면 이걸 왜 못 막겠어요? 다 지금 교회들이 아이 재미있는 말까지 하면 그런데 다 교회가 약해요. 약점이 있습니다. 건드리면 다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그 우리부터 회개할 것이 거기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 이런 뭐 무슨 저 우유부단하니 뭐 저 이런 말하는데 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통진당을 해산한 게 누굽니까? 통진당을 해산한 게 누구예요? 우유부단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나 중간이 있는데 한쪽을 택한다. 이게 극단주의입니다. 무슨 내가 뭘 얘기하면 세모다 어쩌다 그러는데 세모보다 더 안정적인 게 어디 있어요? 또 공격할 때는 세모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날카로울 때 안정적이라고 탓하고 안정적이면 또 저 세모가 없다고 탓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정말 우리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크리스천이 유물론을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를 막아내겠다는 강한 얘기를 하지 않나.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갔고요. 또 예정 시간이 오버됐고 또 이렇게 질문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만큼 받았으면은 우리 한교환 후보님께 시간을 드릴 만큼은 많이 드린 것 같고요. 진위가 다 표현이 된 것 같고 뭐 90% 표현됐고요. 우리가 또 진행상 더 예민하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또 있을 줄로 믿고 또 우리 다 기도 교인들로 모이서니까요. 요 유튜브를 우리가 말하기로는 이것을 좀 끄고 이제 공개로 더 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시간 좀 없는 분은 가셔도 되고 그렇게 또 하는 게 좋겠다고 우리가 정해놨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이걸 끄고 좀 예민한 것은 좀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로 한번 마치도록 하실까요? 예. 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감사합니다. 서로 그 중심의 생각과 뜻을 긍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국에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전파해서 깨닫게 하시고 거기가 하나 되게 하사 힘을 모아서 그대로 일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남은 시간도 역사 없어서 우리 황장님 모든 학교인들 건강시켜 주십시오. 서로 형제로 사랑으로 하나 돼서 정말 이민족을 살리는데 같이 한마음으로 달려가게 역사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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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